조직 평온 제작실에서는 어떤 실습이 이루어질까요? 교수님 혹시 지금 무슨 실습하고 계신가요? 네, 이거는 지금 여기 우리가 일반 그 파라핀을 침투시킨 조직 표본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심어서 파라핀을 안고 이렇게 누르면 파라핀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 파라핀을 이렇게 덮은 뒤에 이걸 이렇게 차가운 곳에 두고 나면 나중에 조직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파라핀이 싸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얇은 절편을 조직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표본을 얇게 잘라서 만들어 볼 것을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직이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박절기를 가지고 돌린 뒤에 이것을 얇은 절편으로 잘라서 이걸 물 위에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띄우고 나서 원하는 절편을 유리 슬라이드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올린 뒤에 이걸 가지고 자동 염색기에서 염색을 하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직 표본이 완성됩니다. 미생물 대양실에서는 어떤 실습이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실습 시간인가요? 저희는 지금 미생물 분리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건가요? 저희 몸에 감염된 미생물들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기 위해 검체를 배지에 접종해서 세균을 배양합니다. 우리 몸에 대장균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대장균이 대장이 아닌 다른 곳에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순수 배양을 통해 감염이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배양하고 배양기에 넣어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콜라이가 순수 배양됩니다. 아까 순수 배양했던 대장균이 자라면 이렇게 집락을 형성하게 됩니다. 크랩시엘라 뉴모니아는 이렇게 또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아, 여기는 유산병기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첨단 교육센터이고요. 저기 보시면 학생들이 지금 실습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지금 무슨 실습 중이신가요? 저희는 지금 진단검사의 기본이 되는 체열 실습 중입니다.
시한 혈액을 혈부 균질화를 위해 미신 기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혈부 관련 질병의 기초검사인 CBC 혈부 분석 시스템 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레디 투 런이 뜨게 되면 검사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혈구의 뚜껑, 튜브의 뚜껑을 열어서 기기에 갖다 줍니다. 그럼 이렇게 빨려 올라가자. 소리가 나면 튜브를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기기에서 피가 돌면서 각종 혈구 검사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검사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종이를 보시면 짠! 어? 지금 수업 시간인데 학생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 그 학생들 혹시 지금 수업 시간인데 자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 실습 중인 거예요. 응? 실습? 혹시 어떤 실습 중인가요? 아, 요즘에 핸드폰 사용 때문에 손목이 아파서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게 원인인지 알기 위해서 경증신경 감정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검사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검사는 총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가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극기에다가 먼저 전기가 잘 통하도록 계속 한번 묻혀주시고요.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놓고 자극을 주면은 모니터에 화형이 바로 찍히게 돼요. 여기 위에 세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모양이 거의 일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환자분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지금 건강하다는 증거인가요? 아, 네, 당연하죠.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마산대학교 임상면회과로 오세요.